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보랏빛. 오늘의 이야기는 등굣길 갑자기 보랏빛으로 물든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라색이 죽은 자의 색깔로 일컬어지는 걸 생각하면 더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소나기에서도 죽은 소녀가 좋아했던 색 역시 보랏빛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확실히 무섭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냐며 반문하곤 했다. 차라리 귀신이 나오는 게 현실감 있게 느껴질 정도기 때문이겠지. 이것은 내가 실제로 체험한 기묘한 이야기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평소처럼 집 근처에 사는 친구 둘과 함께 등굣길을 걷고 있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여자아이 두 명이 눈에 들어왔다. 한 명은 나와 같은 반 아이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반 여자아이였다. 나는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왜냐면 온몸이 새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니까. 새빨갛다거나 새파랗다거나 새노랗다라는 말은 있지만 새보라색이다 라는 말은 없을 터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머리부터 몸에 걸친 옷, 신발까지 그야말로 보라색 페인트라도 뒤집었은 양 보랏빛이었다. 평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평범한 애였다. 평소였으면 우와 저것 봐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왠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할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는 무엇인가가 덮쳐올 것 같은 마치 가볍게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던 친구 두 명도 확실히 그 보랏빛의 여자아이를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리키거나 하지도 않았다. 평범하게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앞에서 걷고 있던 그 아이들을 따라잡을 만큼 가까워졌다. 친구들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이상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피부색까지 보랏빛이었다. 얼굴, 팔, 다리 모두 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자 여자아이 두 명은 안녕 하고 인사를 해왔다. 같이 걷고 있던 친구들은 함께 인사를 했고 나만 혼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역시 너무 이상했다. 누구 하나 저 여자아이가 온몸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너 왜 놀라는 거야?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들여 몰래카메라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깨달았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건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확실해졌다.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가 보라색이니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었으니까. 출석을 부를 때나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그날 내 머릿속에는 종일 물음표만이 가득했다. 저 아이는 왜 보라색일까?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아까도 말했듯 그럴 수가 없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당사자인 여자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가능할 리 없었다. 그리고 하교 직전 청소 시간. 그룹으로 나뉘어 학교 이곳저곳을 청소하게 됐다. 우리 조가 맡은 곳은 건물 뒤뜰 쪽 어스름한 구석이었다. 그 보랏빛 여자아이도 같은 조였다. 내 눈앞에 전체가 보라색인 그 아이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 담는 뒷모습이 보였다. 주변에는 나와 그 아이밖에 없었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순간적으로 꺼림칙한 기분이 말을 막아세워 질문을 건네려 해도 입이 잘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호기심이 공포심을 넘어섰다. 과감히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어째서 오늘 온몸이 보라색이야? 하고 물었다. 그 순간 여자아이가 몸 전체를 나에게 돌리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눈알이 튀어나올 듯 눈을 부릅뜨고 턱이 빠져라 입을 벌리고 절규했다. 평소 그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보라색의 형체가 절규를 내뱉는다. 나도 그만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내던지고 교실로 도망쳤다. 이윽고 종이 울리고 청소 시간이 끝나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 사이 교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종례가 끝나고 하교 시간이 되자 나는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매일 함께 하교하는 친구는 그날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나 혼자 하교하는 날이었다. 신발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서 그 보라색 여자아이가 친구 두 명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아이도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는지 체조복을 입고 이쪽으로 걸어온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아이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억양이 실린 게 아니라 마치 외계인이나 로봇이 말하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마. 나는 놀래서 학교를 뛰쳐나왔다.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게임을 하고 그 일에 관해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저녁을 먹을 때까지는 나름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불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하자 다시 공포감이 엄습했다. 만약 내일도 그 아이가 보라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에 가는 생각만 해도 우울해졌다. 부모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우울한 기분인 채 그날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등교를 했다. 또 그 여자아이와 친구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여자아이는 평범하게 돌아와 있었다. 안도하는 순간 어쩐지 눈물이 쏟아졌다. 같이 등교하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기뻐서 한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여자아이와 지나치는 순간 아직도 조금 무서워하며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피부색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다.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다시 온몸이 새뽀랗게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일도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도대체 그날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그 아이 자신은 보라색이 됐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가 될 정도라 그 이후에도 가끔 꿈에서 나오곤 했다. 겨우 최근 들어서야 환경과 가치관이 변하고 시간도 흘러 그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꺼내놓을 수 있게 된 이야기이다. 보라색이 되었던 그 친구도 지금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들었다. 내게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린 시절 기억이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녀가 혹시 죽음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